안녕하세요. 해용TV의 해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드디어 이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한 것은 커세어 제품의 MM350 마우스패드입니다. 마우스패드라서 언박싱은 별거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출시한 제품이고요. 기존에 마우스패드가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마우스패드는 좀 더 사이즈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익스텐드, 미디움, 스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은 더 큰 사이즈와 더 두꺼워진 두께입니다. 두께도 기존 3mm에서 5mm로 늘어났습니다. 사이즈는 익스텐드 XL, 그 다음에 X라지. 제가 구매한 것은 가장 큰 사이즈인 XL 사이즈입니다. 일단 가장 큰 사이즈라서 그런지 확실히 키보드 마우스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였고 처음 개봉하면 그 특유의 고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제품의 퀄리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커세어 제품인 만큼 확실한 것 같고요. 끝부분을 고품질 스티칭 기법으로 제작을 해서 기존 마우스패드처럼 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면의 미끄럼 방지 또한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면의 미끄럼 방지는 만지면 약간 끈끈하다 싶을 정도로 미끄러지지 않게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마우스패드가 너무 고정이 되어서 사실 살짝살짝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해요. 혹시 사이즈 감이 안 오실까봐 손가락으로 길이를 재어보니까 하나 둘 거의 다섯 변 정도네요. 그리고 표면이 약간 무광보다는 광이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 부분은 약간 빛이 반사됐을 때만 보이는 정도?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 티는 안 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재질도 부드럽고 쿠션감도 적당히 있고요. 마우스패드가 크게 슬라이딩 패드하고 브레이킹 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 게임마다 그리고 취향마다 갈릴 듯 하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세어 MM350은 슬라이딩 패드입니다. 아 그리고 다 좋은데 이거 방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큰 단점일 것 같은데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제품이다 보니까 물 몇 방울 소심하게 떨궜는데 역시나 방수가 안 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커세어는 간지라고 디자인 역시 훌륭합니다. 빈티지와 스크래치된 느낌으로 된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만간 커세어 제품 두 개 더 리뷰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곧 구독자 100명인데 100명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좋은 선물 준비 중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